오늘 봉독하여 드린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난 크리스마스와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저렇게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태어난 장면을 보면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합니다. 천사들이 주변에 둘러있고 또 목자들이 경건한 자세로 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정답게 그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져 누워져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 머리 뒤에는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강보도 동물도 풀도 마구간도 다 깨끗하고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묘사된 이상적인 모습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직시해보고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크리스마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크리스마스는 완벽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혼 여성으로 요셉과 정혼을 하였는데 요셉은 마리아가 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요셉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을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가이사의 호적령 때문에 그들은 긴 여행을 하여야 됐습니다. 저 위에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부터 여행을 해서 유대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여야 됐습니다. 대체로 이 거리가 130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자동차로 가면 불과 얼마 안 걸리는 거리겠지만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3, 4일 정도 건강한 사람이 3, 4일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임신한 지 한 9개월이 되었으니까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짐승을 탄다고 하여도 하루에 많은 길을 걸어가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멀고 긴 길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즐겁고 완벽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요셉은 호텔을 예약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여관을 찾아 들었는데 그 여관에서조차 머물 곳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출산을 돕는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도 없이 그리고 진통제 주사도 없이 짐승 우리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첫 번 크리스마스는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마구간 카드에 보면 아주 아름답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저런 모습이고 저것보다도 훨씬 더 험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누웠던 첫 번 침대는 말구유였습니다. 그림이나 카드에서처럼 깨끗한 곳이 아니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 바람막이도 없는 썰렁한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서 그 첫 번 크리스마스는 인간 이하의 그런 삶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두 살 이하의 산의 아이는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먼 길을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부터 많은 길을 걸어서 이집트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 보통 성경학자들은 6,500km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긴 길을 아기를 데리고 피신을 하여 됐습니다. 이집트의 난민이 된 것입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난민의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집도 없고 살 곳도 없고 어디에 의지할 곳도 없고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모두에게 첫 번 크리스마스는 험난한 그런 경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취직을 한 사람 경우에 취직을 할 때의 꿈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내가 취직하면 멋지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좋은 봉급을 받고 뭐 평안한 삶을 살리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산산조각이 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일하는지 일하려고 살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 우리 모두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좋은 아내가 되랴, 내가 아니면 누가 좋은 남편이 되랴 생각을 하였는데 살아보니까 현실은 그것과는 다르고 우리들의 결혼 삶 속에 갈등과 아픔과 헝클어짐이 생기게 됩니다. 좋아서 결혼을 하였는데 그때는 아마도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실망과 위기와 재정 적자와 자녀의 반항 등으로 가정은 더 이상 스윗홈이 아닌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만 겪는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 나만 겪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가 겪는 적나라한 삶의 현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처하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던 기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맞다. 틀림없이 너는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처녀의 몸이고 앞으로도 결혼할 때까지는 그럴 거예요. 마침내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낳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천사가 한 그 말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천사가 덧붙여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너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엄청난 기적의 도구로 선택하셨다. 조만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다. 이 말을 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천사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깨달았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의 약혼자 요셉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 말을 믿어줄 것인가? 아니면 내 말을 허황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마침내 요셉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였을 때에 요셉은 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마음속으로 이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약혼을 파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어떻게 이 일이 이해가 될까요?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천사가 요셉에게 설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받았던 큰 충격은 눈 녹듯이 없어졌습니다.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둡던 마음이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런 경험을 거쳐갔던 이 처음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같은 기적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도록 허용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의 역사하는 일에는 제약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곳 베들레헴이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저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길을 걸어야 됐습니다. 아마 특별한 예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먼 거리를 여행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외 없이 호적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 예언이 되어진 것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70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일어나도록 조정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조정하셨을까요?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수태와 출산의 시기를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의 정책이 세워지게 하였습니다. 호정령이 내렸다. 아우구스토 때에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인구 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정부의 그 정책을 이용하여서 주님은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이 됐던 그 사실이 정확하게 그때에 성취가 되도록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베들레헴은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다윗 왕의 고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태어남을 통하여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임을 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비자를 위해서 오랜 동안을 기도하며 또 때로는 금식하며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지난 12월 7일 날 선교사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지금 인도 정부는 1975년부터 모든 선교사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교사 비자를 잘 주지 않는 그런 정부입니다. 있는 사람도 내보내는 판에 고용비자로 있던 사람에게 선교사 비자를 허용하였다. 이거 기적입니다. 제 비자가 지난 1월 23일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말과 6월 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비자 연장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인도를 떠나야 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비행기표를 마련해서 에팔로로로 출두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3월 말에 첫 위기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훔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대항하여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종결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영어 성경으로 아침에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문제가 이런 고난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인도 정부로부터 축출을 당하여서 다시는 못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게 되는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였습니다. 제 마음에는 앞에 것보다 뒤에 것에 더 무게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인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인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를 인도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종결시켜 주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7월 초에 내무부에서는 비자를 주라라고 하였지만 외국인 등록 소장이 이에 순응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장을 만나고 와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하나님 이 소장이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환상이나 또는 이상으로 비전으로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맡기고 있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서류도 준비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역대하 20장 15절 17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을 그냥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그럼 주님 저는 쉬겠습니다.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4개월 반 5개월 동안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좀 뛰어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뭐 그러면 좀 희망이라도 보일 텐데 깜깜한 가운데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 참 할 일이 아닌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위대한 분이구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래 기다린 것이 10개월 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냐면 아들을 얻기 위해서 24년을 기다렸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아들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이 아비멜렉으로 그냥 상속자를 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초에 내무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 내무부 관계자가 저에게 한 말이 전임 등록소 소장이 전출을 갔다 그렇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게 참 우연한 일일까요? 그분이 저 때문에 전출을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든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최근에 내무부 고위층과 한국 주요 인사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한국인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방침이 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제가 활동했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가만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삶에는 갈등과 문제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기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해보다가 막판에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은 확실한 기적을 만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계획도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힘든 현실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 내켜 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신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절하거나 벗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그분과 협력할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체면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고집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첫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던 이 같은 기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몰락한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몫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였을 때에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과 기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덜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도 가난한 사람, 별로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단순 노동자들입니다. 그냥 양떼를 이끌고 가서 좋은 초장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거기서 풀 뜯어 먹이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데리고 와서 양우리에 넣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단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셔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 그들은 왕이나 총독이나 제사장이나 법관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이 목자들이 그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상하게도 큰 별이 나타나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늘의 별이 그 자리에 있지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그 별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올려졌던 이 찬양, 우리 성가대 찬양 참 놀라운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사들의 찬양이 그날 울려 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천한 신분으로서 헤롯 왕의 접견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그리고 당신들이 가서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나에게도 전해달라. 이렇게 헤롯 왕의 접견과 또 환대를 받았던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자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가치한 존재일까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스러운 상황, 나 자신을 보기에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그것을 영어로는 제로라고 부릅니다. 이 크리스마스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도 무가치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표가 있습니다. 만 원을 여기다 적어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요즘은 과일 값이 하도 비싸서 가게에 가서 과일 한 몇 개 사면 만 원 다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 원에다가 공 두 개를 덧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함부로 쓸 수 없는, 함부로 나가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한참 써야 될 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이 땅의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일들은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사양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하루아침에 악화가 되어서 침대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비자 문제가 생겨서 인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인도 안에 여행도 하지 못하는 뭐 그런 갇혀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 백지 수표를 주고서 네 마음대로 적어봐라 그러면 얼마를 적을 수 있을까요? 뭐 1억 적으시겠습니까? 100억을 적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적으시는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백지 수표처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스스로 적에다가 가치를 적어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라고 허락하고 계십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주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어나고 있는 환경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는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으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악한 헤롯 왕의 그 명령 때문에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을 하여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왕의 위협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따라오지 않나 항상 경계를 하여야 되었습니다.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방 땅의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데 방해가 된 것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포자기 하십니까? 아니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을 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